똥도그 구독, 좋아요, 가입은 사랑입니다. 총기 선물해주신 블레스 CD 감사합니다. 선물이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나이스. 아, 시간 이거 났을까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9초 8초. 그거요. 있어? 안돼. 지금 됐다. 와. 됐어. 이걸 됐어. 됐네. 됐어.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face. Oh, nice. Oh. 나왔네, 하나 나왔어. Thank you.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swing. Let's go.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ah, damn it. Enemy spotted. Go, go, go. I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on that pay. Hold my beer for a minute. Charge. To quit my job, cash in. C4 down.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This is just the beginning. Wow. Не на магазин. Спасибо. Молодец. Yeah! 1층의 휠시그, 2층의 블랙폭스, 3층의 푸스카 민트. 이번 총기는 그 전에 촬영 이후에 운영자가 지금에서야 업그레이드 킷으로 총기를 확 요즘 총기로 만들어버린 C7 폭스베리 총기입니다. 업글로 공격력 플러스 4, 사거리 플러스 1.9가 올라가면서 총기 데미지가 48.4, 사거리는 76.8이 되어버리면서 모든 사거리에서 총기가 요즘 총기와 뒤처지는 느낌이 없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업데이트 되었을 때 이상하게도 업그레이드 킷이 적용이 안 된 느낌으로 별 달라진 느낌이 저는 못 느꼈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다시 사용해보니 확실하게 48이 넘는 데미지의 느낌이 중거리 이상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발 이상의 사격부터 툭툭 튀는 상탄의 그 반동이 공격력 때문인지 조금 더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격 반동도 은근 느낌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발생하는 착각인지 진짜인지 이건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장착하고 있던 커스텀이 장착은 되어 있지만 내구성이 0으로 되어 있고 이상한 총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전에 장착되어 있던 커스텀을 다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항상 아바가 아바하는 부분이겠지만요. 사격했을 때 3발에서 4발 상탄이 뜨기 전에 적군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메카닉 총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전보다 불마에서 이번 총기가 메카닉으로 아주 많이 거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거리가 80 넘는 총기도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아바하면서 이번 사용했던 총기의 스펙을 뛰어넘는 총기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방어구 관통력이 28이라 혹시 35였다면 아마 아바 서버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방어구 관통력도 메카닉 되는 세상이 오면 참... 상상하기도 싫어지네요. 그리고 제가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운영자가 아바 게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해지는 FPS 게임인데 파티 인원이 두 명으로 만들어 놓은 생각이 없는 정도가 아닌 FPS가 뭔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지금
아바의 현실입니다. 다른 FPS 게임에서 파티 인원 제한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2인 파티로 변경된 이후로 점점 클랜원과 지인과의 함께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단축되고 접속률까지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면서도 많이 아쉽습니다. 특수 옵션 붙여서 총기 팔아먹는 건 그래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정한다 쳐도 생각이라는 걸 하고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오늘도 아우성치고 있는 1인입니다. 이번 총기의 영상을 더 촬영해서 만들고 싶었지만 현생과 부캐의 삶을 동시에 유지하기는 참 힘드네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사님들과의 그리고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기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어서 더운 날씨에도 인사해주시는 유저분들이 있으셔서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도 감사합니다. 필드에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같이 총구도 겨누면서 재밌는 게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또 다른 재미로 보셨나요? 힐링 타임을 하고 있는 주말 토요일 정규 영상이었습니다. 필더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댕하이!